선생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가요? 우리는 삶 속에서 행복 자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와 명예, 즐거움, 그리고 지적 능력 등을 원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인간 외 모든 생명체의 존재 목적도 행복인가요? 모든 생명체의 존재 목적도 행복이겠죠. 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사고하는 능력, 즉 이성적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들의 행복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고유의 성품인 이성적 사유의 탁월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복 조건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성적 생활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생활이 인간의 탁월성을 드러내며 명석한 판단, 절제, 욕망의 조절을 통해 중용에 이를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극단이고 그 마지막은 악덕이며 그 중간이 인간의 탁월성을 의미하는 중용입니다. 예를 들어 비겁과 무모함 사이에 용기가 있고 인색과 낭비 사이에 너그러운 베품이 있으며 나태와 탐욕 사이에 미래를 위한 준비가 있고 비열과 자만 사이에 겸손이, 비밀과 수다스럼 사이에 정직이, 적대감과 아첨 사이에 우정이, 우유부단과 광기 사이에 극기가 있듯이 이러한 중용의 실천을 통해 인간은 탁월성을 획득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중용의 길이란 모든 행위의 양극단의 평균치를 말하는 건가요? 중용의 길은 수학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용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부수적인 환경에 따라 변하고 오직 성숙하고 유연한 이성에 의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중용은 인간의 탁월성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훈련과 습관에 의해서 획득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모습은 반복적 행위의 소산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탁월성을 발현시킬 그 중용의 길을 걷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건가요? 중용의 길을 걸으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부수 조건은 어느 정도의 재산입니다. 2400여 년 전에 사셨던 위대한 철학자께서 중용이란 가치 외에 물질적인 재산을 행복의 조건으로 인정하시니 좀 의외입니다. 가난은 인색과 탐욕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재산은 그 근심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행복을 위한 가장 소중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정입니다. 우정은 두 육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으로 사람들이 모두 친구라면 정의는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소수의 벗들 사이에서 가능할 뿐이며 벗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벗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우정을 갖고 많은 사람들의 벗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이성적 생활을 통해 중용의 길을 실천하고, 둘째, 어느 정도의 재산을 형성하여, 셋째, 완전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벗이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본질은 우리의 내면, 즉 성숙한 지성과 영혼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각적인 쾌락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며 부와 명예 역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행복은 정신적 쾌락이며 진리를 추구하고 획득하는 중용의 실천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입니다. 그리스를 넘어 페르시아와 인도에 이르는 동서를 하나로 아우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후대의 모든 시대가 그의 어깨를 딛고 진리를 보려한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세계 정신의 불꽃이 꺼지며 유럽은 이후 천년간 철학의 부재라는 암흑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